화려해서 또 다른 새로운 걸 하기가 결국 쉽지만은 않아요. 두 가지가 항상 있다보다. 이론도 배워야지, 실습도 배워야지. 그럼 뭐 시간은 시간대로 없다 보니까 뭐가 돼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고민들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해서 찾아서 하려고 했을 때 힘들어도 못 버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추가가 돼요. 뭐가? 개, 목줄. 니들줄과 목줄 이거 하나는 저는 갖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요. 가죽줄 폼나는 거 한번 사보자고 그러면 한 2, 3만원 되겠죠. 그럼 축구처럼 이것도 얼마죠? 이 직업을 선택을 해서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도 나의 아들이, 지금도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도 나의 친구, 뭐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실력이 떨어져. 그럼 쟤한테 실력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 안 듣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는 있다 없다. 움직이는 자칫 아이디어 뱅크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직업적으로 아주 많이 만드는 사람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것은 나도 할 수 있고 옆 사람도 할 수 있고 배우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죠. 근데 이 직업은 내 손에서, 내 머리에서, 내 생각에서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약 20명입니다. 한 사람이 질문 던지면 20명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비유를 시키거든요. 내가 한번 궁금한 걸 던져주면 20명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예를 들어 벽에? 개 벽에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사람 감정 표현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정 표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없다 그랬죠. 정답이 없어요. 네, 걔들이 어떻게 그 과정까지 가장 편안하게 정해진 시간에 맞춰 수업도 받아야 되고 끝난 시간에 나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